우리는 꾸준한 노력과 빠른 성장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의 이면에는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과거의 낡은 풍속이나 관행, 조직 등을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누적된 사회적 요구들을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합니다. 사회혁신을 통해 동정의 대상이었던 노숙자들은 함께 잡지를 전 세계에 유통하는 동료가 되었고 이제는 다른 노숙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시행했던 도농상생을 위한 서비스를 영리기업이 벤치마킹하여 기업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에 기여하게 되는 혁신의 선순환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오염이 심각했던 한 도시의 마을 분여회는 적극적인 자료조사와 문제제기로 정부를 움직였고 이후 NGO와 기업이 동참하여 주민들은 보다 깨끗한 바다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의 초기 단계는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주체가 자금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문제 해결을 향해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소통 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디지털 사회 혁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혁신 그룹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에 따른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사회 혁신을 촉진합니다. 지역 현안을 주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사회혁신 경험을 확산하고 국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미뤄왔던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사회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협동과 신뢰로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